오늘 본문 잠언은 다윗 왕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언집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금언들을 가지고 있어요.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금언을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마음의 부자였어요. 금언을 많이, 금같이 귀한 말들을 많이 갖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황금의 부자요, 금언의 부자요, 부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거 어떤 여고 고3 급훈이 이거였다 그래요. 급훈, 그럼 반 앞에 이렇게 써서 급훈을 붙여놨어요. 액자 안에다 글을 써가지고. 하루 한 시간 잠을 덜 자면 배우자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게 고3 급훈이에요. 알아듣는 분은 빨리 웃죠. 예. 스펙을 좀 쌓아서 좋은 데 시집 가라 이거예요.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려면 공부 좀 해라. 한 시간을 줄여라, 잠자는 시간을. 이런 얘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조폭 어깨에 글이 써져 있어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근데 그 글도 착하게 이렇게 써왔어요.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요. 아마 보스가 강제로 써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자, 이런 것들이 금언이 될 수 있을까요? 금, 금처럼 귀한 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금언 될 수가 없죠.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금언집이라고 했는데, 이 금언 또는 격언, 교훈, 그런데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언, 무슨 잠자예요? 바늘 잠자잖아요. 바늘 잠. 잠언은 이 지혜의 말인데, 어떤 지혜의 말이냐? 바늘처럼 날카롭게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파야 배워요. 아파야 배워. 그 마음의 심장에 찔러야 돼요. 몸에 찔러야 돼요. 아프도록 찌르지 않으면 배우질 않아요. 깨닫질 못해요. 팍 찔러서 화들짝 놀라갖고 이건 뭐지?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의 목적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팍 찌르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아이들, 어리석은 자, 청년들 바늘로 쿡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아라. 좋은 삶을 살아라. 인생을 잘 살아라. 가르쳐주는 게 잠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을 받아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의 목적과 같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교육하여서 지혜로 깨쳐서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깨우쳐서 무엇이 옳고 바른 삶인지 무엇이 떳떳한 삶인지 헤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왜 필요한가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살면 되지 않나요? 지혜의 필요성.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유일회성입니다. 딱 한 번 살고 끝나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역사상 처음 겪는 경험이다 얘기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에요. 역사상 다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 겪어. 한 번 겪고 끝나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이 처음 겪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 이 자리에 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런던의 공원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이든이 잠을 자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침을 흘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자기 인생, 자기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구에서도요, 우리 집안의 일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예상을 해도 그 예상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우리 인생에 이 부족하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 혼란스럽고 이런 일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진정으로 아는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진정으로 아는 것인데 직접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닥쳐오는 시련과 풍파는 큰데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촉진하는 정신적 기술, 이게 지혜다 하는 구약에서는 지혜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민수기 읽어보면 성막 짓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짓는 기술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과 지혜로 충만케 하셨다. 지혜가 뭐냐?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구약에서 지혜자, 기술자는 장인들, 건축가, 미술가, 배를 타는 선원들, 가수, 관리자, 상담자 이런 사람들에게 육체적 지혜가 있다. 정신적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이런 숙련된 기술자처럼 우리가 삶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 도덕적인 기술, 정신적인 기술, 윤리적인 기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갈고 닦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쳐도 도덕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안 하고 되면 이제 우리가 분노가 오면 분노의 노예가 되고 유혹이 오면 죄악에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경건한 삶의 기술자, 경건한 삶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의 기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술을 다시 나누어서 은혜를 받아보면 첫 번째로 지혜는 기술이다. 지혜도 테크닉이다 하는 거예요. 기술이 뭐예요? 반복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숙련이 되는 거예요. 반복, 훈련, 숙련. 이것이 기술입니다. 우매한 사람도 훈련을 받으면 지혜를 배우면 익히고 훈련을 받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잠언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육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훈련을 받으면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지혜로워 지혜로워지는 훈련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진정한 지혜는 지혜로워지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개역개정의 4절에 젊은 자, 이 젊은 자를 공동 번역에서는 철부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철부지를 깨우쳐 뜻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예, 철부지도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유, 너 언제 철들래? 철이 없어. 철부지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는 기술이에요. 기술. 철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부지런히 빨리 배우면 30세에도 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는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 생각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뭘 훈련하느냐? 생각을 훈련해요. 마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하세요. 마음도 이 분노에 따라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매너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훈련을 받으면 올바른 마음이 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숙련된 지혜자처럼. 세 번째로 지혜는 예술입니다. 아트예요. 아트. 기술이 훈련을 받아서 숙련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술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술이 뭡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숙련이 돼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의 고상함, 인격의 품위,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술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인격의 향기가 솔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인격의 향기가 솔솔 나오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눠도 인격의 향기가 솔솔 나오고, 이게 예술이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지혜를 갈고 닦아서 기술을 갈고 닦고 예술의 경지까지 이르면 아름다운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지혜인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예,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한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철해지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 리더십까지 생긴다. 지도력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길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많은 지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그걸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단어에 정진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지혜의 길이 될 수 있어. 지혜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지식의 근본은 동의어예요. 지혜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여졌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공포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니고 여호와를 너무 존중해서,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래서 떨림이 있는, 하나님을 너무 높이는 그런 떨림,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기를 일으키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그런 두려움,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무조건 지키는 그런 철저함,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의도대로,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잠언을 읽어보면 수백 가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일곱 가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할 거 첫째, 생업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부모를 떠날 준비, 뭐예요? 소득을 얻는 거예요. 직업교육을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첫 번째, 교육의 첫 번째는 직업 선택에 도움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속물 근성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로 올렸어요. 두 번째 지식을 쌓으라.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세상 지식은 다 죄악 덩어리고 성경 지식만 진리다, 선하다. 일반 학교는 다 죄악이고 미션 스쿨만 다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흙을 누가 만들었어요? 시멘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다 쌓아야 돼요. 다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지혜를 배워라. 우리는 사실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사건, 팩트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걸 지혜롭게 해석하고 지혜롭게 이해를 해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얼마나 왜곡이 되는데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팩트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생겼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모든 진리는 생명을 얻어야 진짜 진리예요. 영생의 진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세상 지식 알고 천하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다 얻어도 영생의 지식이 없으면,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지식은, 모든 지혜는 영생을 얻는 진리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하나님을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을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더 깊이 깊이 더 많이 많이 더 높이 높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날마다 날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이걸 깨달았고 깨달아야 되고 이걸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의 영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지혜의 영. 예수님이 지혜의 영을 받고 지혜의 왕이 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예수님이 이 영을 받아서 지혜의 왕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을 주사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에베소서 18절 말씀, 다음 말씀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팍 열리고 넓어져서 지혜의 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영광을 베풀어 주셨는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낱낱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넓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명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할 평생의 과제요, 평생의 지혜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지혜 문학의 진수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무엇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생업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축복까지 다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하루는 손님이 음식 맛이 짜다고 투정을 하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그 손님에게 말을 합니다. 손님,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간을 맞춰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욕망을 조금 넣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지만 욕망 속에다가 삶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죄악의 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향상시킵니다. 욕망은 과학을 성장하게 만들고 보다 나은 삶,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지식을 발달시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뜻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욕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촉진제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욕망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 욕망 가운데 죄악의 욕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푹 빠지면 우리는 그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과 눈과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영과 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선한 욕망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